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니케절, 니와절, 니코절 등등 수많은 니응절 이벤트를 흥행시켰던 스트리머 바나나라고 합니다. 1월에 니케절 2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2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예열 겸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요절 부제 트마카세 니요리절절의 준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요리를 제가 직접 훌륭한 음식이 뭐가 있는지 뽑는 걸 괴식이 아닙니다. 괴식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물론 괴식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먹을 게 아니에요. 님들이 특유의 더에다가 자신의 요리를 사진 혹은 영상으로 뭐 자기 간단한 소개와 레시피 공개하고 싶으신 만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요리 과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특이대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차로 제가 괜찮아 보이는 분들을 10분 정도 뽑아서 음식을 받아볼 거예요. 배송으로.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배송이 가능한 음식이어야 해요. 당일 퀵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착불 배송비는 제가 부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봤는데 와 이거는 배송으로 보내게 하는 거 진짜 먹어봐야겠다라는 엄청난 음식이 있으면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제가 교통비나 드리고 초빙을 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상관없어요. 니들이 어떤 족같은 괴식을 올리든 막 다만 안 뽑을 거예요. 그 니나 드세요. 아 그리고 요리의 양은 제발 최대한 그냥 좀 적게 맛을 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꼭 추가해야겠네요.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뭐 이런 종류의 가벼운 조리는 제가 해도 괜찮습니다. 튀김기나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다 있습니다. 오븐 제가 쓸 줄 모르고 디저트 어떤가요? 아 디저트도 괜찮습니다. 디저트 부분 빵이나 뭐 마카롱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못 먹어도 가능합니다. 대신 안 뽑을 거예요 씨발. 타이어를 갈아 만든 파스타도 괜찮습니다. 대신 안 뽑을 거예요 씨발. 타이어라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재료들은 솔직하게 쓰세요. 필수 재료 꼭 쓰세요. 들어간 재료. 타인의 영상 사진 안 됩니다. 무조건 본인이 찍은 본인이 만든 요리만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네, 인증 맞아. 인증샷 필요합니다. 그 다 만든 음식 옆에 본인의 닉네임과 인증샷을 포스트잇으로 꼭 붙여주시길 바라고요. 상금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1등의 경우 현금 20만원과 그 해당 요리를 하신 요리사분과 그 요리를 같이 캐리커처로 해드리고요. 2등도 마찬가지 요리와 셰프 캐리커처로 해드리는데 상금이 반절로 줍니다. 3등은 저 상금도 5만원 그리고 2분 캐리커처입니다. 굉장히 날려그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상 와 이거는 맛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대회를 위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분들은 캐리커처 1등 2등분과 같은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제가 간단한 캐리커처라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상은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괴식상은 한 10분 정도 2분 캐리커처 바로 그려드리는 거랑 그 밑 그냥 쌍욕 댓글 달아주기입니다. 요리에 맞는 쌍욕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괴식상도 먹는다는 거지. 괴식상도 진짜 최약 하나 뽑아서 좀 투표 받아서 하나 먹는 걸 하자 그러면 씨발. 대신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전제하에요. 씨발 유통기한 지난 우유로 뭔가 슬러시 만들고 이딴 짓 하면 안 됩니다. 괴식도 마찬가지로 배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괴식은 착불 아닙니다. 배송비 네가 부담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뽑힌 괴식의 요리사 분에게는 셰프와 캐릭터를 또 그려드리는데 진짜 온갖 저주를 다 담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바로 니케절 2도 시작할 거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빠진 게 있나? 아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 새우나 갑각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고기 당연히 좋아합니다. 갈치속젓 먹어봐 맛있어. 이런 새끼들은 예선 탈락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많은 셰프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음식을 자랑하면서 가게 홍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못 먹는 향신료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 피클 신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너무 비린 거 고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향신료 너무 센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도 맛있는 거 좀 먹자 좀 씨발. なめなめなのよ。あなたさ。
好きで好き